나는 최종 선택. 최종 선택 이후를 생각을 해? 많이? 그냥 하지. 많이는 뭐야? 많이? 하루에 한번 뭐 이렇게? 아니, 뭔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다들 그 이후를 생각하게 되잖아. 이거.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쉬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. 왜? 응? 왜? 왜냐고? 응. 왜 어렵지? 그냥 좀 신중하고 싶은 거지. 너는 상상됐지? 생각을 많이 하긴 했지. 나도 하긴 했어. 하긴 했어. 항상 해보려고 하다가 약간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이렇게 돼. 이렇게 돼. 왜 너는 최종 선택 이후로 어떻게 생각했는데? 어떻게 라기보다는 그냥 뭐 하나 더 시킬까 이거? 원하는 대로 다 해. 그래서. 진짜 고마워. 나는 아직 일단은 여기 내에서만 일단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. 그 이유는 아직 생각을 제가 제대로 안 해봤어. 지금 당장 하기엔 너무 많아. 그치? 난 너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했던 거 같아. 나는 너만큼 생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. 세상 또 왜 우울해졌어? 나 우울해졌어? 재밌니? 미안해. 왜? 무슨 왜? 오, 나 속상. 정섭 씨 무슨 말인 거야 저거? 너가 이후 얘기해서 이후에 대한 거 엄청 생각해보고 있어 지금. 생각하지 마. 응? 생각하지 마. 최종 선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었어. 여기 안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, 그거에 기반한 선택 그렇게도 갈 수도 있고 너처럼 그 이후까지 뭐 고려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각자 나름대로 기준의 최종 선택이 아닐까. 너에겐 최종 선택이란 무엇입니까? 나에게 최종 선택이란? 나의 최종 선택은 미래의 지향인 것 같은데. 아 그래? 응. 미래까지 고려한? 응. 엄청 훨씬 더 깊네. 최종 선택 이후의 것까지 생각을 해? 너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. 너무 상처받았어요. 나는 그럼 뭐 한 거지? 3주 동안? 정말 3주 동안 어디로 방향성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결론만 얘기하는 게 최종 선택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와 그런 걸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. 최종 선택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.